자, 우리 부자 탐정단은 이제 둘째 고문을 찾으신 거죠? 예. 어, 희망을 여기 걸어봐야겠다. 자, 둘째 고문님을 만날 수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예. 저희들 그 방송국에서 나온 그 탐정들이거든요. 네, 예, 예, 뭐요? 아니, 아니,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예. 네. 예, 씨 아시죠? 네. 예, 어떻게 되시죠? 혹시 아버님이시죠? 네네. 자, 확인했습니다. 오, 예, 맞죠, 맞죠. 예. 둘째 고모 맞습니까? 예, 그 예. 할아버지 성함이 얘기했더니. 네네네. 딱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돌아가신 분이고, 예. 돌아가셨네. 아니, 그게 아니고, 네네. 그 조카분이, 조카분의 아버지. 산소만이라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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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아니 관계 없어요. 관계 없어요. 아닙니다. 씨 아시죠? 관계가 없다고요. 그이라고. 그러니까 저 그냥 가세요. 아니 돌아가신 분들이고. 예, 그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가면 안 가고 그냥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그냥 가셨으면 좋겠다고요. 야, 난감합니다 지금. 야, 이거 무슨 상황이지 이게? 예. 아니 좋겠어요. 아 그런데 저기 아니, 아버님 그냥 가셨으면 좋겠다. 그 조카분 때문에 그냥 가셨으면 좋겠다고요. 무슨 일들이 있으십니까요? 모신 곳이라도 네, 무슨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냥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하고 관계없네. 관계가 없다는데 왜 굳이 뭐가 할 말이 있다고 왜? 얘기만 해요. 얘기가 부를 얘기가 없다는데 저희 그것만 이렇게 야, 이렇게 문이 닫혀버렸네요. 고모부가 아주 완강하시더라고요. 아마 첫째 고모님을 만났다면 또 첫째 고모님도 아마 저렇게 완강하게 또 거부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왠지. 예. 아, 뭘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야, 지금 첫째 고모도 그러고 둘째 고모도 그러고 가족들이 대화 자체를 좀 안 하려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무슨 일을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아, 진짜 뭔가 말하고 싶지 않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분들이. 저렇게까지.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의뢰인분도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의 행적을 영영 못 찾게 되는 게 아닌가. 저희가 이렇게 답답한데 의뢰인분 얼마나 답답하실까. 의뢰인 생각하고서 그냥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쵸. 미칠 뻔했어요. 계속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버님 조금이라도 좀 대답을 좀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예. 저 명함 하나만. 아니 왜 다 노인에 대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그 얘기하는 자체가 싫어요. 잠깐만. 아버님이 부처지신 사장님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죠. 아버님 여기 명함 하나만. 아버님 명함 하나만. 아, 꼬잘하셨습니다. 아니, 명함 놓고 가겠습니다. 저희도 좀 뭔가 의뢰인의 그 좀 이야기를 좀 어떻게 보면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작은 고모님이랑 큰 고모님이랑 똑같은 어떤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이제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지만 저희도 그러고 계속해서 뭔가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있어도. 왜냐하면 뭔가 명확하게 떨어진 어떤 이야기가 없어요. 뭐가 있었나 봐요. 자,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지금 스튜디오에서도 난무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대화를 못한 채 이번 노래가 끝이 나게 될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연락 보고 연락을 주시겠지. 돌아가자. 네. 근데 대부분 또 나중에 이제 조금 침착해지신 다음에 연락을 주실 때도 있고. 예상 못했던 반응이라 정말 많이 당황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둘째 고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의뢰인의 사연이 담긴 편지를 집에 놓고 왔습니다.
아, 우리 의뢰인사 아. 편지. 하지만 끝내 두째 고모의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